엄마, 우리 따님분 사주를 넣어주셨잖아. 나는 우리 딸 이렇게 보잖아, 사주를. 그러면 자꾸 가슴이 미어져.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딸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되게 똑소리 나고 하는 딸인데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자꾸 안타깝고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인생이 아니잖아, 사실. 내 그렇죠. 자손이지만 나이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치이고 살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왜 뭐가 안 될까? 그리고 자꾸 얘가 사람들한테 치인다 그랬잖아. 내가 봤을 적에는 자꾸 문서적으로 관제도 껴 보이거든요. 관제도요. 이게 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관제이기도 하지만 이성으로서도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자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3, 4년 전부터 더 많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얘가 홀로 서기를 잘할수 있을까? 이것도 엄마는 솔직히 근심이고 이 친구분은 보면은 기술직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야. 내가 사주가 여자로서 조금 센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도 아내분도 같이 돈을 벌면서 서로가 당당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좀 많이 고뇌가 있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미 우울증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혼도 하셨어? 그냥 별거 한지 지금 8년째 돼가요. 8년째. 아직 이혼은 안 했고, 애기들이 어리니까, 딸아이가 애들이 클 때까지, 애들이 지들이 나중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본인이 버티는 거죠? 그쵸. 그쪽은 해달라고 했는데, 그치. 그쪽에서 이제 그래서 해달라 했는데. 관제가 자꾸 보이는 게, 이게 관제가 결국에는 법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인가? 꼭, 작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꼭 처벌 이런 쪽이 아니라, 이혼도 나는 관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껴있다. 근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진짜 바보 멍청이처럼 살 바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안 먹혀요, 걔한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핑계야.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저도 미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쵸. 절대 아니라고 아니야.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에 해소가 안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 뭐든 간에 내가 할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해보고 포기가 되면 인정이 빠르거든?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 못했죠. 왜? 내가 더 많이 사랑했나 봐. 내가 봤을 적엔 그래. 근데 이거를 겉으로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돼요, 따님이. 툴툴대고, 좋으면 더 툴툴대는 스타일이지, 여보, 왔어요.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예쁘게 표현을 난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방은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남자로서. 내가 많이 부족해도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너는 나를 좀 존중해줘라고 하는 스타일이야. 옛날 가부장적인 스타일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건다 용서가 되는 사람이야. 남자분은. 근데 여자분이 그걸 예쁘게 표현을 해서, 아, 맞아, 우리 여보, 당신 사랑해.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예쁘게 말하는 성격이었으면 남편분이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좀 편했을 건데, 저는, 그러니까 딸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눈을 좀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유난히 게임 쪽에 많이, 걔는 게임 안 하면 큰일 나는 남편분이. 애야. 예, 초대 때는 그래도 나이 한살 차이가 몇 아쉬운하지만, 살 차이 나요? 딸아이보다 3살 아래예요. 그리고 솔직히 되게, 봐봐,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럼 상대방도 인정을 해주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면 서로가 잘 맞는데, 이분은 내가 조금 나만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건다 용서가 돼야 돼. 내가 하는 건 모든 게다 이유가 있어. 그쵸.
근데 맞아요. 너가 하는 건 이유가 안 돼. 약간 이거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님 분도 봐봐.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존중감 받길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봐봐. 따님보다 아래야. 3살 아래. 그럼 남자는 심리적으로 더 그런 게 더 생겨.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아니라 나도 남편이잖아. 나도 가장이잖아. 이건데 이게 너무 안 맞았대. 그래서 사실 이혼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5년 전에 3, 4년 전에 끝나도 끝났어야지 우리 따님이 오히려 덜 힘들었을 거야. 나 아이 어린 거 빼고. 그러니까 애기들 때문에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치 처음에 별거 얘기 나왔을 때 아예 그냥 때려치고 오라고 그랬어요. 애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 주고 살아보자. 정 안 되면은 우리 세 식구 뭉치면 못 살겠냐. 주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애들 키울 때 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못 버렸으면서 왜 나보고 버리라 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엄마, 딸은요 자기 자식 못 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도 못 버렸으면서 왜 나보고 하락하냐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한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데리고 와라. 아니, 저는 그냥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야 걔도 애 키우는 거 아니까 너는 절대 걔들 걔는 못 키운다 다시 줄 거니까 딸 입장은 그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엄마의 의미는 나는 알아. 네네. 따님은요 그때 그 상황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걸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들어먹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아니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시초에 내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엄마 나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좀 받아줘. 나 좀 안아줘. 이거야. 왜요? 저는 얼마든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대답이 야 걔 못 키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게 그리고 알게 그렇게 해주고 와라 이거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는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본인 딴에는 제 나중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그쵸? 거죠. 나중에 차라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딸이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의지할 때가 필요한 거야. 지금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관심 받고 싶은데 나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걸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낸 게 우리 엄마는 딸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아니 저는 솔직히 뭐 걔들을 뭐 버리고 안 오고 데리고 와도 나는 항상 했어요. 그쵸. 했는데 근데 첫째 걔가 생각하기에 딸아이 이제 답변인데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답변인데 애기들 그래도 15살 돼서 그때쯤 돼서 지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못 놓는다 하길래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생활비를 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아니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딸아이가 그냥 그거 때문에 그거에 그냥 그걸 갖고서 거기에 그냥 뭐 해서 생활비 이제 아예 떠나오면은 생활비 안 줄까봐 그러는 거 싶기도 아니지, 양육비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건데 사실상 봐봐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 네.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바보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에 그냥 이게 편하다고 네. 느껴서 차라리 그래 이 상황에는 이게 편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엄마 말대로 그래 이거라도 받아서 내가 이 애들 요맘때까지 키워서 뭔가 나와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는 네. 평생 그 굴레에서 못 아니, 벗어나요. 그것도 그럼 너 그럼 그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너 뭐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거나 뭘 해서 좀 비자금을 좀 만들어 놓고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너 쓰는데 나는 뭐 쓰냐 이런 식이었어요. 둘 다 잘못됐어. 네. 내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됐고 애초에 제가 맨날 그래요. 그치. 우울증 걸리기 전에 애초에 처음에 그래도 내 정신이 있었을 때 야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못 살리겠냐 네. 말아야 됐고 그래 놓고 엄마 정신 차리게 해갖고 우리 둘이 다 그랬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빨리 했을 거야. 근데 그 시기를 놓쳤다라고 나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내 딸이니까 그냥 안쓰럽고 답답하고 가엾고 제가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일단 본인이 이거 변하지 않으면요 안 변하고 본인이 결정을 확실히 지어야 돼 이거는.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데리고 올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야지가 맞는 거야. 엄마가 애달할 필요 없. 엄마 아무리 애달아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맨날 그래요. 맞아. 제가. 그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속 썩이지 말고 따님은 이혼은 언젠간 하게 돼 있어. 네. 이미 끝났어 이 부분은. 네네. 근데 그냥 따님이 내가 그래도 너무 더 좋아했던 거에 마음도 솔직히 아직 남아 있고요. 엄마 말대로 그래. 지금 생활비 주니까 그거 생활에 젖어서 네. 차라리 밖에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돈 벌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게 사느니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본인도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이거는 엄마가 옆에서 구슬 해줘도 안 바뀌고요. 본인이 스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괜찮아요. 끄시면 돼. 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아. 끈다는 게 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가 안만해서 막 울고 전보로 다니면서 우리 딸 어떡해요 라고 해도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리고 둘 다 똑같아. 그리고 누구 하나가 잘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 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가 안 되면 나라도 끌어줘서 이렇게 대게끌음 하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라도 끌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야 서로 인정받기만 바라고 서로 나 잘났다고만 하니까 이 부부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 부부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부부가 됐다. 결국에는 어떻게 배려 없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부부로 살아. 근데 이미 저질러진 거 끝을 제대로 확실히 보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밖에 아드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 안 오든 우리 가족은 받아줄 의향이 있잖아. 있죠. 그렇게만 엄마가 그냥 계셔줘요. 우리 딸 아이가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때 이거에서 나와서 내가 그냥 안정적이게 내 식구들 속에서 살 수 있다. 이것만 엄마가 만들어 놓고요.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마. 왜? 엄마 그랬잖아. 아까 아이들 아빠한테 줘도 걔 못 키워. 데리고 다시 올 거야. 너 키우라고 얘기했듯이 엄마도 그냥 딸 아이한테 선택권을 넘겨줘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야.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보면 답답해요. 당연히 제가. 답답하지.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딸은요 더 그 굴레에 빠져.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존재야. 내가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이 생각하면요 사람이 그쪽에 갈 수 있어도 안 가.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위로도요 한두 번 해줘야 위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잔소리로 들어. 요즘에 잔소리로 들어요. 그럼 뭐하러 해줘. 그 위로가 위로가 아닌데 요즘에는 잔소리로 들어. 그럼 엄마랑 싸우잖아. 아니 야 난 네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면 더 이상의 엄마도 좋은 감정이 안 생겨. 야 씨 그럼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 사람이 요즘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치 그럼 네. 엄마는 빈정상하잖아. 네, 제가 난 지 위한 건데. 나는 저 뭐야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뭐 하여간 제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저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싶어. 당연하지. 당연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따님한테는 그냥 내가 너무 극한 상황에 안정적에 갈 수 있다는 그 가족만 남겨주시고 더 이상의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위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특히 또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아 하며 어로 듣는 경우가 많아.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 그냥 거기서 너가 알아서 해. 엄마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대신에 너가 너무 힘들 때는 엄마 손이나 너 동생 손 잡을 수 있게끔 엄마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딸아,
난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선택이든 너 의견 존중해줄게.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이분도 자기 이성을 찾아. 그게 지금 방법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신병이니 뭐 신과물이니 이것도 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그냥 본인 만족하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괜히 애들 학교 간 사이에 뭐 배우네 어쩌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 때 끝까지도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40대가 넘어갔고 네. 자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껴맞추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한계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 안 좋고 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들잖아. 그러니까 더 뭔가를 나설 수가 없는, 그리고 딸아이가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뭔가 밀어붙이고 성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다려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별의 수는 무조건 보여. 네. 근데 이게 엄마 말대로, 따님 말대로 시기 차이야. 이미 엎질러졌고 안 합쳐질 부부예요. 그렇게 둘이 있는 동안에만 아이들이 상처 안 받고 우리 딸 아이가 다시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기다려줘야 돼. 뭐라고 하면 궁지에 몰아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럼 더 못 나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고 그냥 나 너 사랑해 얘기해주는 거. 그래야지 딸이 자꾸 더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리고 자기도 이미 아닌 건 애초에 알고 있어. 근데 상황을 자꾸 껴맞추고 자기의 그 놓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치. 여기에 자기 나름의 미련이 있는 그 감정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아니 보기에도 내가 볼 때는 미련이 있어 보이는데 절대 아니래.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미련이 있어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엄마 여기다 자꾸 신경 쓰면 엄마만 더 아파.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계셔야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때 안아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소갈이 하지 마요. 울지 마 우리 엄마. 아니요. 그냥 가끔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또 우리 엄마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 그쵸. 나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엄마. 엄마가 가르치질 못해도 자기네들이 근성이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이 똑바로 박히면 엄마 탓 안 하고 본인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제가 딸아이한테 둘이 그러지 말고 너라도 중심 잡으라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그치. 응? 기댈 데가 있지 않냐고. 제발 너라도 중심 잡으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네. 이미 무너지는 사람은요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 답답한 거예요. 진짜 한번 여기 데리고 와야겠다, 엄마. 근데 이 녀석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무속을 뭐 오라, 뭐 이쪽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뭔가에 진짜 자기 내면을 끄집어 좀 내서 이혼 얘기 나왔을 때 친구들하고 증평 살거든요. 한번 그쪽에 가봤었나 봐요. 네, 싫은 소리 들었겠지. 근데 모르겠어. 내용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아직은 이혼이 안 될 거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말았죠. 그랬는데 무슨 거 어떻게 하다 제가 이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죠. 감사해요. 이 녀석을 데리고 와서 엄마 언제든 기회 있으니까 따로라도 오셔도 되니까 난 따님이 와서 내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요일 감정을 일요일 하나요? 어떤 걸? 일요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니 말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속내를 좀 끌어내주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의 감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저는 괜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야, 좀에도 더, 나는 저덜 힘들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하단 하는데 나는 좀 모았을 줄 알았더니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속이 터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봐봐, 다 컸잖아. 자기 뭔가의 계획이고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암만 엄마가 뭐라고 해봤자 엄마랑 딸 사이만 멀어져.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얘기해서 들을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되지만 못 들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하긴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면 꼭 반대로 갔어요. 그치. 그러니까 하지 마. 때부터 반대로 갔어요. 꼭 어깃장을 놓고 봤어, 걔는. 그러니까. 유난히. 그리고 오기입하면 더해 하지 말라는지 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만 기다려주세요. 끝은 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